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자, 제가 어제 날짜로 질의응답이 8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대면하면서 이 시점, 이 시기쯤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함께합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질문이에요. 저 영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어떻게가 아닙니다. 저, 바로 스스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되려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해당되는 질문들은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공부를 좀 진행하신 여러분들이라도 바로 일성에 내가 대답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매우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S 붙일 줄 아세요? 자, S 붙일 줄 명사에 S, 동사에 S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A bus stop versus a bus stops.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혹시 버스 정류장 하나, 하나의 버스 정류장들 이라고 대답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인칭대명사 아세요? 인칭대명사? I might be mine. 오케이, 뭐 아는데.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You라는 인칭대명사가 의미가 네 개인 거 알고 계셨어요?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She laid her baby 라는 문장이 틀린 문장인데요. 해당 문장이 틀린 이유를 직관적으로 3초 내에 부탁드립니다. 셋, 둘, 하나. 되셨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문 만들 줄 아세요? What? Why not? 오호, 의문문. 그런데 누가 여기 왔어? 라는 문장을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 여기 왔어? 라는 질문에 대한 영어 문장 뭘까요? Who came here? 이라고 바로 답변 주실 수 있으셨나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네 가지 질문 어떠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못하셔서 혹시 너무 작아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워워, 괜찮습니다.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질문은 실제로 제가 강의로도 다 제작해서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차근차근 강의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나를 알고 그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수험은 나를 알고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거듭 나를 아시면 됩니다. 스스로 상태를 객관화하고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커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쩌면 설레임, 그는 불안감이 확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같이 걷겠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들 공감 성장의 스테이션이었습니다.